이렇게 아파트 시장은 뜨거운데 소비자들의 지갑은 메르스 여파로 아직 꽉 닫혀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33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 오후 청주 육거리 시장. 메르스 사태 이후 오가는 사람이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껏 찾아와도 예전보다 사는 물건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잖아요. 사람들도 안 다니고 이렇게 나부터 지갑을 닫게 되는 그런 근본 요인은 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도 한 달 전보다 3포인트나 떨어진 99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수입과 소비자 지출,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표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90대로 떨어진 것은 유럽 재정위기 직후인 2012년 9월 이후 3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올 2분기 들어 살아날 조짐을 보였지만 메르스 여파를 넘지 못했습니다.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이번 달에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라서 내수가 위축되면서 유통과 관광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고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 제조업 부문으로 그 여파가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면서 전 산업 부문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지역 경제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면서 한여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